경기 후반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4회 테임즈의 석점포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지만 7회 개투진의 난조와 야수진의 실책으로 넉점을 내줬습니다. 주중 시리즈를 1승 2패로 마무리한 우리 NC 다이노스는 이제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자이언츠와의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팀의 토종 선발 투수 이재학과 송승준이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이재학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첫 등판이었던 지난 9일 화나전에서는 8이닝 7개의 탈삼진 1실점 호투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절묘하게 활용해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았습니다. 롯데를 상대로는 지난 3시즌 동안 10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는데요.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소화하며 오랫동안 마운드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 테이블 세터의 타격감이 뜨겁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즌 첫 단추를 잘 채운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토종 에이스다운 투구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롯데 선발 송승준은 지난 시즌 우리를 상대로 두 차례 선발 등판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5.5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승을 챙겼지만 투구수 관리에 실패하며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송승준은 앞선 두 시즌 동안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이닝 소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는 경기 초반을 풀어가는데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는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 타자를 상대하는데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는 점 역시 송승준의 약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상대 선발의 약점이 명확한 만큼 오늘은 우리 타선이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어제의 아쉬움을 털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승부를 뒤집지 못했지만 추격의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 오늘은 홈팬들 앞에서 멋진 플레이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첫 맞대결이 펼쳐집니다.